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조영태 교수라고 합니다. 200조가 들어간 저출산 대책 왜 효과가 없을까? 제가 이번에 새롭게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제목이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인데요. 200조가 들어간 저출산 대책 왜 효과가 없을까? 10년 동안의 마지막 왕춘지대가 온다. 생산 인구 부족의 해법, 정년 연장에서 이민까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개입. 여기서 이민 이야기를 제가 이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인구 정책은 어떤 정책이 가능하냐. 그래서 인구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완화, 적응, 기획. 이게 인구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정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내게 된 거는 정해진 미래에 이어서 그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에 새 책을 냈습니다. 인구 미래 공존을 통해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생태학에서 공존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존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나의 미래를 기획할 때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 인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구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나가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그 세세하게 사회 각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래가 우리한테 펼쳐질 것인가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공존은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미래를 대비할 것이냐, 혹은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전략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공존입니다. 공존은 뭐냐면은 같은 땅에 서로 자라나는 시점을 달리해서 그 땅을 각각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 개의 다른 종류의 식물이 누구는 봄에 나오고, 누구는 여름에 나오고, 누구는 가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시점을 달리해서 100% 자원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공존의 지혜거든요. 상생도 상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가치일 수 있지만, 그거는 경쟁이 심하지 않을 때 가능하나,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상생은 사실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존의 가치로, 공존을 그 생존의 전략으로 삼자라는 건데요. 인구학은 제가 이 책에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인구와 미래에 어떤 말씀을 주로 드리냐면은, 인구는 미래가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바뀌어 나간다라는 그 시점을 알려드려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께서 지금 읽으시고 그냥 상생 혹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를 하실 때 그런 생존의 전략으로 한번 삼아보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이 책에 제가 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냈던 인구정책들은 아마 다들 느끼시다시피 우리가 부서는 만들었지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드실 때 제가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 법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구정책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완화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적응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기획입니다. 인구 현상이 지금 미래에 우리 동네, 우리 지자체에, 혹은 뭐 우리 나라에 미래에 그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 그거는 적응을 통해서도 위협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혹은 완화를 통해서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완화는 굉장히 어렵고 적응도 쉽지 않습니다. 더 쉽지 않은 것이 기획이지만, 이때의 기획은 인구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그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기회를 인구 이외의 영역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다가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완화할 수도 있고 적응해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걸 찾는 거. 그러면 인구 정책을 관련해 관할하는 부서는 지금까지는 여성 가족 혹은 복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구 정책을 많이 했다면, 사실 더 필요한 거는 기획이나 전략 쪽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구 정책을 해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그 행정 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좀 이 그냥 미래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보다는 인구학적으로 혹은 인구통계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조금은 실행 전략 이런 위주로 책을 썼습니다. 미래의 변화를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해진 미래를 보시면 되고 그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보시려면 요 인구 미래 공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200조가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왜 효과가 없느냐 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느냐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출산 장려금을 줘야 돼요 이런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좀 고차원적인 그런 그 해법을 여기 담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많은 분들은 궁금하신 게 생산 가능도가 정말 당장 줄어드는 거예요 라고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러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긴 맞을 테니 이민자가 막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민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좀 유용하게 활용되실 법한 많은 독자분들께서 우리 많은 지방 정부의 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법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담았습니다 책에. 그래서 한번 관심 있을 때 좀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책이 워낙 네. 잘 팔려가지고 네. 되게 궁금한 게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직 그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끝인가요?